소리야? 잘 마셨어? 계속 먹어? 야, 안 돼! 부끄러워, 거기! 엄마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 엄마도 핥아주려고? 괜찮아. 엄마는 안 핥아줘도 돼.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전복이다. 후추 들어있어? 어, 후추 살짝 넣어. 소금은 찍어 먹지 마. 일주일만 여기 있어. 머리야. 처음에 준비했던 여행 가방이 이런 상태예요. 여행 가방이 아니라 무슨 피난 가방 같죠? 아우, 졸려.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제 다낭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좁은 건 알았지만 진짜 어린이 사이즈예요. 무사히 다낭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예약해둔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날씨 너무 좋다. 호이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미용. 근데 다섯 달 만에 다시 오니까 되게 정겹다. 기분 이상해. 여기서 사는 느낌? 여기 사는 느낌이라고? 무사히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The first hour that you confirm your booking, need your name. Now and now, my bed free. Only 10 minutes walking from 5 p.m. until 10 p.m. On the floor. Send to market. I just first station.
가봅시다. 급하게 호텔을 정하느라고 출국 바로 전날 비어있는 호텔 막 뒤져가지고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호텔을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기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더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길이 낯이 익다. 네. 빨대 아니다. 젖는 거야. 빨대 아니었어? 어, 빨대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여기로 할 걸. 괜히 모험을 해가지고. 모험을 하면 안 되겠어, 이제. 배고팠어. 왔을 때는 해 지고 어두울 때 와가지고 낮에 와보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자석 올라가. 이쪽에 앉아. 어렸을 때는 자주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이렇게 이 더위를 이렇게 만끽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만끽한 거 아니야? 아, 되게 넓다. 테라스도 있고 가성비 좋은데? 이렇게 가운, 금고, 슬리퍼 다 준비되어 있고 엄청 급하게 예약한 것 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슬리퍼 신을래. 아, 등도 예쁘다. 밖으로는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우, 밤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네. 갖고 왔어. 발은 가자. 발도 조심해야 돼. 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이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빠가 이웃분이라고 하는 말이야. 호텔 어디 있어? 워터 레깅스 입고 있었더니 자국 났어요. 여기까지 까맣고 양말 신은 것 같아. 오전에 물놀이를 하고 이제 올드타운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근데 이따가 또 수영 할 거지. 수영쟁이. 베트남 치킨. 치킨.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또 숨 막히게 더워요. 엄마 여기 저번에 왔잖아. 아 맞아. 나중에 귀 안 들려. 요즘 술잔 먹어. 아이고 더워. 진짜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한 2만원 나왔어요. 지금 밥을 먹으면서 카톡으로 마사지샵 예약을 해놔가지고 픽업 차량이 오기로 했거든요.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카페를 갈 거예요. 아 하늘도 예쁘다. 루카스는 오늘도 피제 스피너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Thank you.
수박 주스 조금 보고 있어. Milkshake and smoothie. Lemon, raspberry and more. 에어컨이 있는 카페를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냥 가까운 카페에 올라왔어요. 우와, 떨어뜨렸다. 아, 그래도 차 빨리 보내줘서 살 것 같다. 되게 깔끔하다. 마사지 받고 호텔로 돌아와서 지금 다들 피곤해져가지고 저녁은 배달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객실에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밖에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박. 너무 많다. 테이블이 모자란데? 결국 테이블 하나 더 붙이는군. 진짜 푸짐하게 보내준다.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순살치킨 이렇게 시켜서 한국 돈으로 한 4만원 정도 나왔어요. 몰라? 건배 해야지. 건배. 건배. 내일도 잘 놀자. 잡고. 오, 바나나 스무디.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호이 안에 에어컨이 있는 레스토랑 있다고 해서 그랩을 불러서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뜨겁구나. 스파 예치. 뜨거워. 여기는 시원하다. 시원하네. 여기가 호이안에서 드물게 에어컨이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메뉴는 되게 다양하게 베트남 요리랑 서양 요리도 있는데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은근히 이거 파는 데가 별로 없어. 그래?
기사가 벌써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해놓은 차가 호텔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옮겨 타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루카스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 네. 다 왔다. 여기서 판다를 키운다고? Please. Here. Yes. We open the door for you. 객실은 무난한 딱 전형적인 하얏 스타일이고 욕실이 있어요. 욕조는 밖으로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인데 오션 뷰여서 밖에 이렇게 바다가 잘 보여요. 이 객실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는 클럽룸하고 일반 객실하고 사이즈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클럽룸으로 예약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전용 체크인 데스크가 있어서 더운데 밖에서 기다리면서 줄 서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료도 클럽하우스에서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또 해피아워 시간에는 칵테일도 제공이 되고 수영장도 메인풀 외에 전용 수영장이 따로 있어서 이 호텔은 클럽룸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생일 축하 노래가 너무 우울해. 좋다. 저는 역시 바다가 보이는 데가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바다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가볍게 씻고 나와서 이제 클럽하우스에 가는 길이에요. 집어줄까 엄마가? 이거 뭐야?
분위기를 즐길 수가 없어.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아까 그 빨간색은 뭐였을까? 용과? 응, 용과. 맛있다. 들어있어? 없어. 불나온 그냥 해야 돼. 그럼 달라고 해야지 그래. 우리 라이터가 없어서. 그럼 나 이거 불러. 아니야, 그냥 노래 불러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다시 다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고마워. 응, 응. 응, 뭐야? 여기 안에 편지 있어? 응. 포장대가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수건에다 쌌어. 오! 엄마라고.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야. 한글로 엄마라고 썼다? 오. 와. 오. 고마워. 오늘은 이것만 먹을래. 주스만 갖고 올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아, thank you. And it was cool. Yep. Yeah, thank you. Hope you enjoy. Hope family enjoy.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와인에 과일을 섞는 거야. 여기 올리브가 너무 맛있어. 어제도 내가 올리브만 한 10개 먹었나 봐. 나도 조금만 파스타 조금만 먹어. 응, 먹어. 배불러. 더워. 지금 10분 만에 선물을 다 사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걸렸어.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휴가가 지나가고 집에 갈 시간이에요. 한 3일만 더 있고 싶다. 내 말. 가서 밥 먹자. 우리야. 어. 다 왔어. 집에 가자. 우리야. 우리야. 우리. 귀염둥이. 안마 해드릴게요. 아이고, 어깨가 많이 뭉쳤어요, 손님.